선거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저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일단 오영훈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이제 감사원에 청구했던 공익 감사가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10가지 사안인데 전부 이제 하나같이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익소송단의 행정소송, 또 이제 법원에서 1심이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오등봉 공원 그 실시 계획 인가 그 처분에 대해서 그 무효를 구하는 그 행정 소송 같은 경우에는 기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했었는데, 예. 이 행정 소송이라는 게 결국은 위법성을 중심으로 따질 수밖에 없고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이 적법하냐 아니면 위법하냐 이걸 판단 내리게 되는데 아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 감사가 기각된 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굉장히 아, 어렵다 좀 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본 감사를 청구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본 감사를 한 것도 아니고 공익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는 10가지 사항, 그 약간 위법성이 의심되는 10가지 사항을 감사원에 이렇게 제출하면서 공익 감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감사원의 그 기각 결정 사유를 이렇게 보면 10가지 전부 마치 그본 감사를 한 것처럼 저기 위법성 없고 또 부당한 업무 처리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라는 이런 확정적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확정적 결론을 마치 딱 내리 좀 얼핏 보고 그 뭡니까 이거는 감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아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아예 저기 뭡니까 면죄부를 딱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10가지 중에 감사원의 입장에서 누가 이걸 형사재판 때에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원 입장에서 행정 업무가 과연 이게 적정하게 됐는가, 절차적 정당성은 과연 제대로 확보가 됐는가, 위법성은 없는가, 이걸 좀 한번 좀 봐달라. 봐주고 또 공무원들의 그 행정행위에 있어서 좀 과언은 없었는가, 이걸 좀 봐달라는 것인데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확정적 결론을 내리고 열 가지 중에 단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수긍하기 좀 어렵다. 좀 아마 이걸 청구한 뭐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아마 수용하겠다라는 할 뜻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치고 있습니다만 아마 시민사회단체 같은 데서는 아마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뭐 법원의 판단, 뭐 감사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지만 절차적 과정에서 의심을 더 확대해버렸다. 오히려 오히려. 왜냐하면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감사 청구를 하고 몇 달째 뭐 아무런 얘기 없다가 꼭 1심 재판을 바로 앞두고 앞두고 바로 아까 윤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10가지 모두 기각. 근데 뭐 맞췄듯이 맞추다 뭐좀 법원이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또 1심도 기각. 그러면 이 부분에 근데 뭐 명확하게 이게 이거다가 아니라 두두둑 10개 기각. 법원이야 뭐 판결 있지만 그 판결 취지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를 해왔던 입장 측에서는 이거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하게 문제 제기를 할수 있고 앞으로 갈등만 더 깊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은 계속 될 거고 그다음에 오지사 입장에서도 감사원 거와 그 이후에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의혹 제기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만약에 또 청구를 하게 된다면 이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론 이또 부각될 거고 그러면서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될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한번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그 감사원의 그좀 기각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좀몇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오등봉 그 민간 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 그 계열을 보면 제주시와 그 민간 건설 업체인 그 호방 건설 그 컨소시엄이 공동 사업 시행자로 이렇게 돼 있고요. 2025년까지 약 8천억 원을 이렇게 좀 투입해 갖고 전체 공원 면적 중그70% 이상은 공원 시설로 지정해서 이렇게 개발한 다음에 다시 제주시로 기부 체납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면적을 갖고 이 대단히 아파트 건설을 개발 사업도 한 한 거죠. 1,400세대 규모의 그 아파트 건설을
한다는 이 내용입니다. 사실 뭐 개발되는 범위가 30% 미만이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전체 면적 중에 1,400세대의 그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에 도로 확장이라든지 학교도 들어서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 시설이 이렇게 좀 들어서면서 개발이 확장되리라는 건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등봉 공원이 온전하게 남아 있긴 힘들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약간 놀라운 게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으로 우리가 행정 수요자인 도민들에게 많이 혼란을 초래했고 또 행정의 신뢰성을 좀 상실시킨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런 부분이라도 좀 짚어줬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례로 아까 그 민간 특례 사업 계획을 잠깐 설명했는데 네. 2016년 9월에 네. 제주시가 이렇게 기한한 행정 문서를 보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전 검토 결과를 이렇게 보면 불수용으로 이렇게 네. 결론이 나 있습니다. 네. 즉 그 이유를 보면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크다. 즉 개발사업을 하면 오등봉공원, 그 도시공원의 네. 본질적 기능이 그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오히려 공무원들이 먼저 이거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관이 훼손될 소지가 굉장히 크고요. 또 세 번째는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다. 이곳에 오등봉 공원이 위치한 곳에 대단히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설 경우에는 교통난이 굉장히 가중될 것이다. 이걸 이 세 가지 문제를 들면서 불수용을 결정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불수용을 검토할 당시에 아파트 건설 규모는 한 700세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지금은 1,400세대고요. 지금보다도 절반 정도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불수용을 냈는데 이듬해인 그 2017년에 도지사가 이 민간 특례 사업을 비공개로 검토할 걸 지시합니다. 공개적도 아닙니다. 즉, 이 비공개 검토 지시는 뭐냐면 도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까지도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그때 2019년 하반기 들어서야 이곳에 그 민간 특례 사업을 하겠다라는 네. 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이 결정하기까지 과정에 도민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시민 의견,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의견 수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좀 빠져 있던 거죠. 더 좀 우려스러웠던 건 2019년 하반기에 이렇게 좀 불가 결정을 뒤집고 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한 오등봉 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딱 한 몇 달 없으니까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코로나19 이제 방역 상황 때문에 공청회도 못했죠. 설명회도 못했죠. 우리가 대면도 거의 못하고 하니까 이게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도민 의견 수렴이 정식으로 한번 돼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우리가 절차적 민주성이 좀 결여됐다고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그냥 속전속결이다. 2020년 1월에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렇게 지정됩니다. 이게 2020년 1월이었는데 그해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그해 12월 18일에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 간에 저기 뭔가 협약서가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그럼 이 협약서가 체결된 후부터 딱 7개월 이게 이때가 2020년 12월이었는데 2021년 1월에 공원 조성 계획이 이렇게 고시가 되고 그해 3월에 재교통 그 환경영향 평가가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도의회로 이렇게 제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6월에 도의회에서 환경영향 평가 그 동의안을 이렇게 처리하니까 네. 바로 7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온 것이요. 그럼 협약을 업무 협 저기 뭔가 협약서를 체결한 지 딱 7개월 만에 실시계획 인가가 났다는데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런 선례도 없습니다. 이런 선례도 없어갖고 좀 굉장히 좀 의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것에 대해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 또 결정을 번복한 것도 오히려 제주도의 입장을 굉장히 두둔하는 그 저기 뭡니까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네. 기술돼 있더라고요. 뭐냐면
도시 공원과 그 도시 계획도로 등 이렇게 그 장기 미집행 시설을 이렇게 시설의 그 사유지를 이렇게 매입하려고 하는데 재정 뭡니까?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네. 그쪽 과도한 재정 부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 특례 사업을 하게 됐다라고 오히려 감사원이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기각 사유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아마 그 좀 이 부분이 좀 아마 기각 사유에 있어 갖고 좀 약간 감사원이 좀 굉장히 좀 주관적인 그 판단이 굉장히 이번에 좀 강하게 이렇게 내포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봅니다. 예. 감사원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민사회단체나 이쪽 반대 입장을 들은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처리를 한 걸 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뭐 수익 그 해명은 해 있지만 수익률의 문제, 뭐 제주판 대장동이다까지 나오면서 수익률 8.91%가 어떻게 책정됐느냐. 뭐 그 문제,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뭐 제안서 뭐 컬러냐, 막 이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 서류로 서류 검토를 한 건지 직접 와서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와서 이쪽 단체 주장 문제 제기를 한 단체 입장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건 감사원은 당연히 기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원이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가 취할 행보가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뭐 법적 소송이나 반대단체, 시민사회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들어가 버린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갖습니다. 또 열 가지 이렇게 좀 공익감사 청구 사유를 이렇게 좀 제시했는데 아마 중요한 부분도 또 하나 빠졌더라고요. 네. 그 뭐냐면 2020년 3월에 아마 제주도 관계부서 회의가 이렇게 열렸었는데 이것도 아마 작년에 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그 한 환경단체가 이렇게 공개한 건데 그 문건을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아마 도시공원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주관한 회의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서도 참석하고 또 각종 이렇게 제주시 관계공무원들도 참석하고 또 사업자도 참석해서 아마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에서는 앞으로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시간 없으니까 한 번의 회의로 일사천리로 통과하자는 게 아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회 통과 아마 표까지 딱 만들어서 나와 있더라고요. 또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도 될 수 있으면 빨리 1회 정도로 해서 좀 가결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력하자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문제 의식을 갖는 건 도시계획 그 이 부서에서는 그럴 수 있다. 담당 부서니까 개발 부서니까. 그런데 환경 부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엄격하게 아마 중립적 입장에서 아마 엄격한 잣대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될 부서인데 같이 동조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뭐 있고요. 근데 이 부분도 감사원에 이렇게 그 좀 뭐냐 감사원에 아예 그 청구 사유는 뭐 제외됐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설령 위법성은 없다 하더라도 좀 뭔가 좀 행정에 일하는 시스템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신뢰성을 좀 저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사원의 그 기각 결정에 대해서 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거는 이게 하나의 좀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아까와 같이 뭐 번복 결정에도 아무런 문제 없고 번복 결정하면서도 도민들에게 쉬쉬하면서 이미 대규모 뭐 개발 사업을 이미 탁 뭐 터뜨리듯이 이렇게 발표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모두 면제부를 받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좀 뭔가 좀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사업의 탄력을 받을까요? 뭐 이따른 기각 결정에도 뭔가 조금 찝찝한 건 좀 남아 있기는 한데 앞으로 이 사업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거로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공익감사 뭐 청구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 부지 확보에 굉장히 좀 주력하고 있고 이미 상당 부분 그 저기 뭡니까 사업 부지 내 그 사유지가 이렇게 매입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에 대해서 바로 토지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겠다고 이미 그 절차 진행에 돌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 추진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이번에 빨라질 것이다. 감사원의 뭐 공익감사가 청구가 기각됐고 또 행정소송까지 이렇게 기각되고 하니까 뭐 제주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장애물은 다 사라진 거죠. 아마 굉장히 좀 빨라질 건데,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좀 이번 그 사업을 두고 좀 안 좋은 이 선례들, 이걸 어떻게 좀 상쇄시키고 또 좀 약간 그 실추된 행정의 그 신뢰성, 일관성의 문제, 또 절차적 정당성의 약간 확보 문제, 이걸 어떻게 좀 더 보완해 나갈 것인가, 아마 이거 제주시의 남은 과제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아니겠습니까? 뭐 제주시 행정, 제주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사업, 뭐 이제 감사 청구나 그 다음에 법원 소송에 따라서 조금 눈치를 보는 경, 뭐 그렇죠. 눈치를 보는 자세가 있었는데, 모두가 기각되면서 우리는 법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다라고 갈 수밖에 없고 또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행정소송은 계속 되는 거고 또 어떤 소송이 또 제기될지 모르겠는데 법적 다툼은 상당 기간 계속 될 거고, 또 하나 가장 걱정된 거는 행정의 그 절차적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와는 다르게 또 행정 그 부분은 또 예, 시민사회단체나 도내에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건 반드시 짚어봐야 될 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행정소송 그 법원의 판단에 있어갖고 아마 이것도 전부 그 위법성이 기각이 됐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그 쟁점이 됐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주민대표가 누락된 부분. 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주민대표로 1명 이상을 반드시 이렇게 두게끔 돼 있음에도 이게 없다. 네. 이 문제가 행정소송 막바지에 이렇게 쟁점으로 부상되니까 제주시 측에서는 처음에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막바지에는 환경영향평가 그 심의위원장이 아마 제주시에 아마 다른 동 지역에 아마 거주하는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뭐 주민대표 아니냐 이런 논리로 했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위법성 문제가 기각이 됐는데 아마 네. 그 이게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뭐 대규모 개발 사업하는 데 있어서 환경영향 평가 그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갖고 지역 주민들을 배제할 명분이 된다. 아마 이게 판례가 하나의 판례가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좀 걱정도 좀 됩니다. 그리고 뭐 덧붙이면 제주도가 감사위원회 그 공익 감사 청구 이후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예. 과연 도가 할 수 있겠느냐? 하겠느냐라는 의구심 들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도 그렇죠.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죠. 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해야죠.